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특징 지수를 먼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74,900원까지 올랐는데 뉴스가요.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 재구성 시간에도 코스닥에 있는 저평가된 바이오를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셀바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뉘어졌는데요. 차영주 사장님은 X 조심하자. 왜 조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가 그 반려견 시장에 있어서 항암제를 출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이 몇 프로가 그 대략 암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반려견들이요? 50%? 정확하네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살이 넘어가면 50% 이상이 암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암에 걸리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이 없으니까 일단 인간에게 투여되는 것을 양을 조절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최초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호재임에도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X를 드린 이유는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분출했고 수급상에서 일단 한 차례 매물대가 이제 쌓였다라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또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건 중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세를 내겠다? 이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X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X인데요. 송도윤 대표님은 오 주셨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박셀바이오도 무언가 보였나요? 우선은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네. 현재 시장이 좀 매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현재 못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은 좀 제약 섹터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바닥 부근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대표적인 그 강한 시세를 냈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이슈가 좀 나오더라도 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좀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 대금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또 나온 모멘텀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시세가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자료로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박셀바이오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카카오페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또 하락합니다. 현재 5.7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카카오페이 뭐 경영진들의 매도 이야기도 있고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 속에 사실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편입되고 나서는 좀 밀리는 모습.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주가 전망 OS로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에도 X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송도윤 대표님, 카카오페이는 무엇이 걸리시나요? 뭐 우선은 그 임직원 분들의 일단 매도 매도 차익 물건이 나왔다는 자체가 일단 수급에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의 처분 자체는 현재 같은 이제 시장 자체에는 또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을 때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약간의 어떤 고밸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애매한 이런 조건에 있을 바에는 애매한 조건의 상태이기도 하면서 현재 또 수급적인 부분적인 측면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는 편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았고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 자체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요가 분명히 늘 것은 이제 분명한데 일단 카카오페이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 좀 고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조금 차분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바꿀 만한 후재도 없고 네. 아직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않겠다. 그래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두 분이 매수할 종목은 무엇일까? 항상 저희는 마감에 삽니다.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물량 증가랑 메타버스 더하기 싸이월드. 물량은 어느 쪽 물량이에요? 여러 가지 물량. 전자기기 쪽인데요. 이쪽에 이제 앞으로 물량이 되고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잘 말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죠? 예, 뭐 말할... 그 시청자분들께서 끝까지 궁금해하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IT의 전기전자 쪽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메타버스 더하기 싸이월드인데 아 저도 핫하긴 해요. 핫한데 네. 오늘도 NHN벅스가 오르는 거 보면서 그렇죠. 사실 이 종목도 이미 올라와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괜찮습니까? 우선은 이제 대장인 NHN벅스가 일단 출발을 했고요. 지금 또 시장이 좀 하락 구간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특히 이제 NFT, 특히 이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NFT 쪽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맞아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근데 조금 우량하면서도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량하면서도 덜 오른 종목 네.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종목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마감에 저희는요 LG 디스플레이와 한컴 MDS를 사겠습니다. 아, 확실히 패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강한 시세 분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OLED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패널들에 대한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삼성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이 LG 지금 OLED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삼성이 유일하게 실패했었던 뭐 자동차에서 두 번째인가요? 어쨌든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LG 물량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리고 전장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도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대세는 OLED죠. LCD 부분에 주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LCD는 중국에 자리를 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OLED를 승부로 보려면 LG 디스플레이가 강력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도에 애플향 어떤 물량까지도 현재 기대감을 좀 자아내고 있죠. 따라서 현재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은 종목보다는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5,000원까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을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드리긴 했지만 이 가격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 목표 주가 25,000원 그리고 오늘 매수가는 종가입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더하기 싸이월드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한글과 컴퓨터로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한컴 MDS를 갖고 오셨어요. 네. 한컴 MDS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뭐 분야라든지 다양한 좀 그 산업에 이 적용이 되는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SOC라든지 뭐 통신 모듈, 인베디드 로봇, 뭐 IoT 솔루션 등등 다양한 아주 성장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모멘텀은 이 동사의 이 메타버스 시대가 접어들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바로 미국 기업이죠. 이제 유니티의 교육 및 인증 파트너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싸이월드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에 진출을 선언하겠다라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도 싸이월드가 이제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NHN 벅스 같은 기업들이 또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컴 MDS도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외형 성장을 현재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인수했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살아볼 수 있는 프론티스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건강관리 솔루션 업체인 케어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현재 성장 산업의 성장 산업
산업으로 꼽힐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과 그다음에 M&A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한컴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룹하의 자회사인 이 한컴 MDS는 오늘의 특징적이나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자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매수를 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현재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21선 위로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장중에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26,500원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컴 MDS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종가 매수가 그리고 매수가는 26,200원 혹은 종가로 목표가는 3만 원, 순절가는 2만 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2차 선지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송동현 대표님 그리고 차영수 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마감하고 의견 드리겠지만 차영수 수장님 마감에 2차 선지주 사볼까요? 아닙니다. 지금 뭐 2차 선지를 산다라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들 자체가 지금 현재 꺾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세를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지금 너무 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추세가 변환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수 수장님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2차 전지 굳이 담지는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62%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1.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0.77%의 내림세 보여주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 많이 나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